갑니다. 28-2번. 자, 우리 단어 하나만 적어볼게. 어려운 단어 아니고. 엑셀사이즈거든, 엑셀사이즈. 이거 보통 그래. 어린애들한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운동이요? 이러는데 우리 고3이잖아. 이렇게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힘을 행사하다. 이럴 때 엑셀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문엔 안 나오지만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해보자. 이런 것도 있어. 된것 같아? 자, 첫 문장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자, to understand why some students go to college and others do not. 어휴, 첫 번째부터 그냥 어법 딱 나오네. 여기 밑줄 치시고 대동사 어법. 여기 go에 대한 대동사야. go. 해석은 어렵지 않아. 왜 어떤 학생들은 대학교에 가고 다른 사람들은 대학교에 안 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은 말할 거다. 뭐라고 말할 거다. We cannot rely on individual choice or will alone. 여기서 개인의 선택이겠지. 또는 will이라고 할때이 will이 뭐뭐할 거다라는 그런 조동사 will이 아니고 의지라고 해석을 할 거야. 의지. 자,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뭐라 말하냐? 우리는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거래. 우리는 개인의 선택이나 어떤 의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라고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런 거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거를 파헤칠 때 개인이 그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잘 보면 에이전시라는 단어를 적었거든. 에이전시. 글쓴이가 에이전시라는 단어를 밑에서도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우리 겨울방학 때 많이 하던 그 단어다. 에이전트, 에이전시 해가지고 행위 주체라고 해석하면 돼. 행위 주체.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Structures. 구조. Whether subtly or quite obviously. 자, 미묘하게 또는 꽤나 명백하게. 그러니까 미묘할 수도 있고 명백할 수도 있는데, 구조가 힘을 행사한다,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디에? 사회적 행동과 그 결과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선택을 했을 때,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의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래. 뭐도 있냐면, 구조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글쓴이가 구조라고 말하고 끝내버리긴 했지만 여기 스트럭처 이게 내가 볼땐 사회 구조인 것 같아. 뭐 가령 이런 거겠지. 여기서 이제 뭐 대학교 간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대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어. 아, 우리 집은 좀 대학교 가기에 좀 힘든 형편인데 그래도 나는 억지로 대학교를 가야겠어라는 선택을 했어. 그럴 때 그거 물론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행위 주체가 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힘들지만 대학교를 가야겠어라는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 구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지? 어려운 소재는 아니지. At the same time, 동시에, we should not see structure. 우리는 보면 안 돼. 구조를 뭐라고 보면 안 돼? Telling the history of social behavior. 어떤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또안 돼. 자, 여기서 at the same time이 하는 기능을 잘 봅시다. 앞에서는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고,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글쓴이의 얘기였거든. 글쓴이는 여기에 좀 힘을 준 거야. 스트럭처라는 단어에.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라고 글쓴이가 힘을 줬다면, 그와 동시에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또 스트럭처가 얘기 전부를 해주는 건 아니야. 스트럭처가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이 살짝 딴 데로 새지.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냐하면 역사가 보여주거든. The power of human agency in making change, even in the face of obstacles. 역사가 보여줘. 인간 행위 주체의 힘을 보여주거든. 모함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어내에 있어서 심지어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그러니까 글쓴이가 뒤에서 뭐에 힘을 주고 있냐면 행위 주체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보여? 헷갈려? 다시 한번 해볼까? 자, at the same time 기준으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사회구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라는 뉘앙스였다면 at the same time 뒤에서는 근데 또 있잖아. 사회구조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행위 주체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행위 주체가 가지는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at the same time 기준으로 강조점이 structure, human agency 이렇게 넘어가. 자, 다시 말해볼게. 사회구조가 큰 역할을 하는 거 맞아. 근데 글쓴이는 얘만 가지고 중요하다라고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얘도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참고로 얘랑 얘랑은 똑같은 것 같아. 개인의 선택과 의지는 같은 말이지. 둘 다 중요한 거야. 둘 다. 에이전시 itself can transform structure. 행위 주체는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어. 행위 주체가 사회 구조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지. 예를 들어서 자, 행위 주체가 사회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시를 들 거야. 자, 예를 들어서 Think about the ways women's historical activism has helped to transform gender norms for women today. 자, 생각 한번 해보자. 명령문이지. 뭐에 대해서? 여성들의 역사적인 활동이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별 어떤 규범을 오늘날 여성들에 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 오늘날 여성들이 뭐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과거에 여성들이 행위 주체로서 의지를 가지고 사회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행위 주체가 사회구조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 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지. 행위 주체가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친 예시 맞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돼. 영향을 준다. 사회학자들은 way, 무게를 든다 혹은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한다. way가 그런 말이지. 사회학자들은 way both agency and structure. 사회학자들은 행위 주체와 자, 이 그림을 잡고 생각해봐. 행위 주체와 사회구조에 대한 무게를 자꾸 잰다. 그리고 연구한다. 어떻게 그 둘이 사회구조와 행위주체 그 둘이 어떻게 교차되어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얘도 영향을 주지만 얘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 서로 교차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그걸 연구하는 게 사회학자들입니다. 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합니다. So for the most part, 대개, 뭐 주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되게 주로 사회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 관계를 행위 주체와 사회 구조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레시프로컬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상호적인 이런 뜻이야. 레시프로컬. 그 이런 단어 알아? 뮤추얼. 이거랑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레시프로컬, 뮤추얼. 상호적인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That is 즉 It goes in both directions. 그것들은 이제 양쪽 방향으로 가는데 As a structure affects agency. 사회구조가 에이전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Agency in turn can change the dimension of a structure. 에이전시가 또 차례로 변화시킬 수 있어. 사회구조의 어떤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글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나?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 바로 얘기를 해볼게. 정답 5번인데 사회적 행동의 행위 주체와 행위 주체와 행위 주체와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